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변액연금보험에 지난달 가입을 했는데요. 어떤 보험인지도 궁금하고 잘 가입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명하게 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30대 초반의 주부이신 것 같습니다. 전미경 선생님, 변액연금이라고 하면 일반 연금보다 금리가 높은 보험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변액연금은 일반연금보험보다 높은 금리라고 확정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채권이나 주식형으로 투자되는 보험이라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고 투자 수익률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연금보험처럼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공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익률로 올라가기도 하고 요즘 영끌영끌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주식을 하고 있죠. 변액연금은 그만큼 수익률에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셨다면 전문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변액연금 중에서도 최저금리가 보장되는 보험도 있고 연금 개시 후 암에 걸렸을 때 연금이 두 배로 지급이 되는 변액연금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연금을 준비하시고 점차 늘려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연 1,8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해서 나의 연금 목표 금액에 맞게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